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아직까지 허위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 아닙니다. 추가로 압수수색 나온 이유가 뭡니까? 1차 압수수색 했지만은 뭐 부인 그리고 여러 사람이 뭐 증거물을 다른 곳에 뭐 숨겼다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우리가? 정천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어디 있어? 정천수 씨가 무슨 이거 왜 내 집만 수색을 하냐, 다른 기자들 집도 수색해야지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숨겼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네요. 우린 숨길 게 없다고 얘기했지. 숨길 게, 보호할 건 있어도 숨길 게 없다.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얘기했지. 뭘 숨겼다 그랬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한다면 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이게 판사한테 잘못해가지고 지금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윤석열 검사는 이름을 거론해서 등반배기자를 돌려보낸 거 아니냐고 묻는 게 돈벌이야! 그게 돈벌이냐고! 당신들이 삭바가지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따 대고 돈벌이야!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저를 낳는다고 했어! 이렇게 조작하는 얘기를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 남기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법인카드 쓴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떤 거 얘기야? 법인카드 이름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지한테 쓴 거지인가? 왜냐하면 표류를 진행하시죠. 네, 표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거슬러 할까요? 네, 대표이사 해임 제 네. 확인 저는 대표이사 해임 확인할 거는 거슬러 저희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해 주시죠. 네.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네, 해임 건에 대해서 네. 확인하는 거. 네,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세 명이. 자, 손 들으셨습니다. 총사인 중 3인이 지금 거수를 통해서 대표이사 해임 확인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은? 다음 안건이 저희 경우로 할까요? 진 새로운 영역에 사업, 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까지 추가해서 각자 대표로 부분을 선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 보도 부분에 대해서 뉴스 통신 관련해서 강진구 이사를 추천하고 그리고 현재 방송 경영 부분에서는 최영희 이사를 대표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를 추천합니다. 네, 뭐 괜찮은 의견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것도 것으로 아니 일단은 이제 뭐 정 대표 정 이사를 들어보시죠. 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서 정망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걸로 원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을 지금 네. 제안하신 소령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으로라도 현재를 네, 지금 현재 안건은 임시 대표이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신임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임시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게 네, 새로운 공익법인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오늘 결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분명히 했습니다. 뭐 반대 표결 하셔도 되고 표결로 네, 표결로 그러면 강진구 이사를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그리고 최영민 이사를 방송경영부문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슬러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게 그래도 투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무기명 네. 투표를 통해서 네. 결정하는 게 그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방을 의식해서 어떤 잘못된 의사를 또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간사께서 종이를 준비해 네. 투표 용지를 준비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설치하겠습니다. 그 번호로 나눠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지금
정청주 이사는 포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1번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포기가 네. 아니고요. 포기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대로 지금 1번 정청주 이사 아니 1번 1표 아니 저기 저는 반대요. 네. 찬성 네. 반대 그러니까 1번 강진구 이사 선임 찬성 반대 그렇게 하시면 네. 대표이사 선임 찬성 반대 2번 최영민 대표이사 최영민 그냥 네 가지 안을 두고 하나 투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 각각을 다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성 반대 각각 투표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뭐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열린광TV가 여러분들 회사예요? 아니 여러분들끼리 셋이 앉아갖고 내가 대표하겠다 서로 셋이서 거수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창피한 줄도 아세요. 시작할 때는 혼자서 됐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 이사회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요. 이렇게 불법적인 대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선을 거부하신 거죠? 아니 저 그러면 네, 선을 거부하신 겁니까? 선을 거부하십니까? 법에서 봐요,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보자고요. 네. 그러면 대신 저기 그 낙서장 찍겠습니다. 네, 정선수 대표는 네, 김영호. 다시만 뭐라고요? 거부합니다. 낙서장 찍다시 만들 거부합니다. 자 그럼 대신 낙서장 찍겠습니다. 낙서장 찍겠습니다. 네. 낙서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 양복은 받으신 아니, 거잖아요. 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받으신 거잖아요. 아, 그래서 변호사님. 싫었는데 양복은 받으셨죠. 그럼 돌려줬으면 되잖아요. 왜 안 돌려주셨어요? 싫었는데. 아, 기자님. 싫었는데 왜 안 돌려주셨어요? 아니 싫었는데 왜 안 돌려주셨냐고. 야. 받았어요. 그럼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한 벌만 받으셨으면 되잖아요. 야. 다시 취재를 해보시고요. 정확한 취재를 해. 아니 말씀 나눴잖아요. 저한테 싫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냐면서요. 싫다고 말씀했는데도 분명히 그걸 안 돌려줬잖아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 근거를 얘기해 돌려주셨어요?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돌려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많이 돌려주셨냐고. 아니 강 기자님이 돌려주셨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명품 매장을 갔다라고 지금 방송을 지금 했잖아요. 제가 했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거를 제가 했냐고. 딱 네? 말씀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저기 강진구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인이 그렇게 와서 한다니까 그럼 하나 더 해주세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 모르게 그 다른 사람이 다 일 필요 없잖아요. 네네네. 응.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해주고 해주면서 또 아끼는 마음에서 앞으로 잘 나가라고 그거 버블이 가서 사다가 또 거다 갖다 놓고 어?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해주고는 또 가서 어? 보자 해가지고 티셔츠 하나 자기가 골라놨더라고요. 골라라고 네. 하니까 네. 응? 그래서 골라놨다가 거기다가 모시고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요거 난방 하나 더 추가해라. 지금 요새 입고 다니는 거 방송에 나온 거 체크 가라 그거. 응? 그렇게 하고는 이제 또 이제 백화점 가서 그거 사고. 응? 네네네. 머플러 저기 거 여자 거. 아 네. 그 이제 저기 거는 이제 반. 강진구 부인. 네네. 아니 네네. 저희는 이제 반발티 아 반발티 네네 사고 네. 또 갖다 주면서 이거 찾으러 올 때 이거까지 다 줘라 이렇게 했죠. 네네. 어? 네네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도탐사는 무려 10억에 가까운 소중한 시민 후원금을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건물 시행사 측과의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베이커리 카페이자 오픈 스튜디오를 차립니다. 자신들은 분명 빵집을 차릴 계획이 없다 하였지만 결국 거짓말까지 하며 공개 오픈 스튜디오라고 스스로 말하며 오픈을 합니다. 거긴 베이크 빵집하고 오픈 스튜디오를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네? 빵집, 베이커리하고 그 다음에 오픈 스튜디오를 같이 하려고 지금 허가를 내신 거죠? 저희 그런 계획 없습니다. 아니 거기 밑에 오픈 스튜디오 카페 그거를 지금 가지고 약간 빵집은 무슨 빵집이에요? 아 빵집은 없어요. 거기 저희가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거기는 아직 저희 네 저희 그런 계획하지도 않았고요. 네네.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사기업인데 네네 취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유 그래도 그거 지금 후원금 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제 입장에서는 취재는 할 수 있잖아요. 2023년 3월 14일. 더탐사는 회사 경영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 대표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어벤져스라 칭하는 그들이 행한 행보는
출발의 금지가 처분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강행하겠다고 참석을 하라고 전화로 얘기를 해서 지금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 정천수예요. 네? 정천수예요. 예, 예. 네, 오늘 1시에 뭐 임시 이사회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예, 예정대로 합니다. 예. 어저께 그 저기 맞습니다. 가처분 예. 나왔는데도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와서 그 회사 사정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요. 아, 그러니까 어저께 그 가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강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저기 그 결정문 취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영상 위기를 아, 그러니까 하신 그 그러니까 차원에서 모여서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신 일단, 거죠? 네, 정천수 저 이사도 지금 뭐 100만 원만 지금 저기 평에 51만 원 부여하시고 일단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회사 이제 경영상 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이사로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한시에 참여하세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의 안건은 신주 발행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조차도 가처분 인용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건데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에 참석을 해보겠는데요. 아마 무슨 경영상의 위기 어쩌고 저쩌고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경영상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명의 대표, 강진구, 최영민이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시에 어찌됐던 이사회 참여하려고 이제 1층에서 저희 열린관TV 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50분이니까 55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눌러봤어요? 아, 58분이요? 아, 눌러봤어요? 아니, 안 눌러봤어요. 보고 있겠지, 뭐. 2분 일찍 왔다고 쫓겨났다. 에이, 뭘 쫓겨납니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끄러. 저편 들어가시면 되나요?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돼요? 예. 좋네, 사무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그리고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그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정천수 대표의 참석하는 상황 지켜보시면서 함께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피해주세요. 왜 닫으시죠? 어? 왜 그러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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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렇게 먹지. 아니, 왜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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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이, 둘이, 둘이. 어? 아니,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사람을 치고, 어머. 왜 그러세요? 근데 아까부터 여보는 마음 걸라고 밖에서. 이사회는? 그러지 마세요. 지금 혼자 나와서 그런 것처럼 이사회 한다고. 저는 할 말 있잖아요. 이거 녹음하지 마시고요. 녹음하지 마시고요. 놔두세요. 저랑 할 말 있잖아요. 어? 저는 지금 이사회 왔습니다. 폭행 행사하지 마세요. 폭행 행사요? 폭행 행사하지 마세요. 폭행 행사요? 폭행 행사하지 마세요. 일단은 정의사 놔두세요. 엎드려 하세요. 전 선거도 없이 남녀가 법대로요? 아니. 사과하세요. 법대로 하시고요. 야! 정철수! 폭행하지 마. 야! 손대지 마. 뭐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야, 네 입으로 급당으로 해놓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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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됐습니다. 그냥 미친다. 어? 그냥 미친다. 어? 너 어디 떠나고 나갔노? 야!
마세요. 그 방송을 저 근거도 맞았습니다. 야, 지금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야,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폭행 당했어. 폭행 당했어. 여기 별내 파나곤 스튜디오 M동 808호 808호 네 빨리 와주세요. 정철수 씨. 네네. 예, 지금 더탐사라는 스튜디오에서 여성분이 저를 계속 폭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에서 큰 소리가 나죠? 예? 지금 최영민이일 것 같아요. 예. 아주 큰 소리가 나고 있는데 저것들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니까 내가 진짜 나 오늘 주문한 게 있더라고. 나 팀사하고 가자. 정청수 씨는 전혀 사과는 많이 없어요. 저 인간 입에서 어디 사과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과 안전하지 않아요? 사과하면 이게 지금 이상하냐고. 사과하고 이상하냐고 하자고 말하고. 어? 지금 공기 쳐! 지금 최영민이가 저 뒤통수한테 가격했습니다. 아, 증거 있어요? 네, 같이 갔습니다. 증거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니, 경찰이 지금 원자를 왜 쳐? 자, 이사회 진행합시다. 이제. 여자 때린 이거 아니야? 이사회 한번 성이죠. 뭐 하는 소리지? 잡아요. 저 계속 막는다고 그래. 왜 씨 여자를 때려? 이 사람이 왜 여자를 때려? 여자를 때려? 여자를 때리잖아. 다 찍혀 있습니다. 너는 여자 때리니? 자, 너, 이, 너 여자 때리니? 자, 이사회 하게 들어와요. 네가 이정원이야? 아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장례 정리하고 이사회 지금 누구라고? 경찰 신고했고. 넌 누군데? 지금 누가 때렸는지는 넌 누군데 일로 와. 지금 여기에 녹음이 안 됐던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야, 부끄럽게 이사 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저 여자 때리라고 하지 말고. 아, 저 어디 그렇게 다 찍어. 자, 이사회 오늘 안 할 거야, 지금? 자, 이제 장례 정리하고. 그냥. 미친놈이다. 어? 야, 부끄럽게 이사, 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저 여자 때리라고 하지 말고. 아, 저 어디 그렇게. 다 자, 이사회 오늘 안 할 거예요, 지금? 자, 이사회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에 몰아놓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자, 장례 정리하고. 이게 이사회예요? 당신이 상관했어도 됐잖아요. 이사회냐고. 아니 안성환 실장님이 여기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하냐고. 방송에서 인격사례를 했잖아.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되잖아. 당신 인격사례를 하는데 무슨 인격사례를 해? 나가세요. 사람을 폭행해놓고 무슨. 나가세요.
이게 이사회야? 이사회 몰라? 아까 그래서 전화 이사회라고 했어? 내가 정영주하고 맨날 어? 가만히 참으니까 사람 아빠 자빠질 줄 알아? 어제 형이 집에 쓰레기 같은 건들이 진짜 그냥 가만히 봐줘. 어제 사람을 때려 새끼야. 내가 안 때렸는데. 내가 안 때렸는데.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다 녹음되어 있고 다 녹취되어 있고 다 증거 있으니까 멈춰!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어? 야 이 사기꾼 새끼야. 하지 말아. 범죄자 사기꾼 새끼야. 바로 협박을 위한 감금 및 집단 폭행. 이는 마치 윤석열과 그의 검찰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주변 사람들에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와 검찰 사부 폭행을 행하여 그 폭거를 견디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윤석열과 검찰은 이를 언론을 통해 이재명 탓으로 돌리려는 짓을 했으며 같은 행보로 더탐사는 정 PD를 협박 및 감금, 집단 폭행을 행하여 법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여자를 앞세워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해 정 PD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정 PD는 이 일로 인해 뇌진탕 판정을 받아 급히 입원했으며 그 상황에서 정 PD는 목숨을 걸고 영상 촬영과 녹취를 하였고 이날 있었던 이사의 증거 영상을 수차례 공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자신들을 스스로 어벤져스라 칭하는 더탐사의 민낯을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저들의 민낯을 보고 진실을 깨달아 더탐사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공개된 증거 영상에서 저들이 카메라로 이사회 상황을 전부 찍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CCTV와 영상 공개를 일제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탐사는 CCTV와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진 두 장과 열린공감TV에서 영상을 포화, 멋대로 편집한 쇼츠 영상을 올리며 많은 시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나 더탐사 측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8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사경을 헤맬 때 그로부터 한 달여 정도 뒤에 10월 7일인가요? 작년? 이들은 이렇게 놀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저 영상을 최근에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이렇게 종교화돼 맹신화된 그룹을 팬덤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항상 쓰는 기법이 뭐냐? 메시지로 한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너무나 똑같고 여기에 적용시켜보면 또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부패 정권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죠?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 잘못된 행위와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ABC로 정확하게 이러해서 이거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일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저 배후에 종북이 있다. 저 배후에 북한이 있다. 윤석열 정권 차원과 그다음에 삼성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결국 경찰과 S1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저희 더탐사 문을 닫아걸고 정촌수 아가리에 저희 더탐사를 넣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대학자 고객명이요.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저게 어디 강진구란 이름이 들어가 있고 계약자 이름에 최영민한 이름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고객사 정보에 고객 성명의 이름이 한글로 최진숙 과장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진숙 과장님. 저 최진숙이라는 한글이 강진구 최영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경비 대상사 명칭이 열린공감TV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 고객 신청인 주식회사 열린공감TV 법인입니다. 어떻게 강진구 최영민이 계약 당사자라고 우기면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당신 이름 뭐? 네? S1 당신 이름 뭐냐고? 뭐 하시는 거세요? 채팅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망을 하면서 들어왔잖아, 죽어요, 아유, 지금. 우리는 채팅하는 거예요. 들어온 것은 이건. 자, 침입자,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보완한 사람이 침입자. 이건 보완회사가 아니고
이거 뭐 사기 업체인 직원 같은데? 아니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을 대표라고 지금 단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 네? 응? 전화하면은 내가 대표라고 얘기하면 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최고 계속 찍어 계세요. 답변하세요. 비종욱 씨. 비종욱 씨. 모든 걸 책임지세요. 비종욱 씨. 경찰 연락해가지고 그냥 당신 나가. 나가요. 당신 나가. 그리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조항을 알려줘. 아니 지금 우리가 분명히 계약자가 신분증까지 보여주고 뭐야? 뭐 여기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꺾고 지금 직원 경력을 요청을 이 하나하나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뭐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일기에 지금 저 그 사백원 응? 세컨 주제에 일기에 지금 저 그 사백원 응? 세컨 주제에 열심히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그 공증을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할게요. 김유재 씨 당시한테 정식으로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일단 여기 변호사님 계시니까 앉아서 이사하면서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신 거잖아요. 아니 네. 그 변호사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강진구 이사님 강진구 이사님이라고요. 그 이사회를 앉으세요. 하세요.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앉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네. 이거 회의록에 당신 나가 아무것도 안 아니 여기 저기 강진구 씨 오늘 날짜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네, 통지한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건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제1호 의안은 박자 대표이사 최영민 강진구 해임의 건 승인되었습니다. 제2호 의안은 강진구 사내이사 최영민 사내이사 박대용 사회이사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자, 제3호는 각자 대표이사 정청수 김유재 선임에 대한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사 사민을 해임 또는 전원 무보직 상태로 해서 회사의 경영을 갖다가 심각하게 지금 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있는 것은 자칭 이사라고 얘기하는 당신 5인들이 지금 본 회사의 본 법인의 심각한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사 강진구 전 대표이사 이사하신 분의 그 주장을 들었고요. 바로 아니요, 의사 발언권 제가 주면 해임이 되지 않았는데 왜 해임이라고 얘기하죠? 아,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주장을 하는 대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아니, 왜 전 대표이사예요? 의사 발언권 저한테 요청하고 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아니, 당신이라 좀 하지 마세요. 조용해. 들지 마. 승인합니다. 여기 직무정지 사유가 어디냐고 지금 찾아가지고 자 사후 의안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해임 사유하고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 어디에 사유가 있냐고 지금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여기 어디서 여기 기록에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진행 방에 아무리 정춘수 씨가 그 법원을 저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민과 함께하는 덧담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를 4명으로 한 걸 5명으로 했다고 경정을 판사가 그건 자기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주겠냐. 만약에 쉽게 고쳐준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작년 8월경 맞죠? 그 이후에 이제 강진구, 김상균, 지현진 이렇게 셋이서 술 자주 마주 잤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다들 그 술자리나 이런 데서 그 김상균이가 좀 말이 많거든요. 김상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린공감TV하고 대선사하고 싸우면서 어느 편 드시려고 하느냐. 아니 어느 편 들긴 뭔 편 들이 오른쪽 편 맞는 사람 편을 드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열린공감TV가 옳기 때문에 대선사하고 까불면서 그렇게 상당히 방해하고 똥통 쓴다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때 정확하게 그 김상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진구는 불법인 줄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인권 깡탈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진술을 했대요. 자기한테 사색을 만났을 때 제보자에서하고 정보 주면서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데 넘사시고 또 법대를 하신 분인데 지금 이게 경제권 분쟁은 이 대탐사가 불리하다고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강진구가 그랬대요. 내 불법인 줄 안다. 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자를 다닌다고 했어. 알겠어요. 다는 얘기를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 안 얘기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에서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뭘. 됐습니다. 6월 2일 날 6월 2일 날 화상회의에서 법인카드 쓴 걸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지니까.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언론 매체 열린공감TV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쏟아지는 제보와 의혹에 대해 그 어떤 매체보다 최선을 다해 보도했다. 하지만 대선 결과는 참담했다. 그리고 후폭풍은 참혹했다.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대선이 끝나자 김건희 씨의 말대로 검찰과 경찰은 열린공감TV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감행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미래의 대통령에 도전할 것을 미리 예견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며 열린공감TV를 향한 언론 탄압을 개시한 것이다. 당시 열린공감TV 대표 나 정천수 PD는 성실히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고자 시민포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초석을 놓고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딸 한지윤 양에 대한 입시 스펙 쌓기 의혹 취재차 약 한 달간 미국 출장을 떠났다. 그 사이 한국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동료라 믿고 미국 출장 바로 한 달 직전 각각 이사로 임명했던 이사들이 경영권을 찬탈해 버린 것이다. 그들은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나 정초수 PD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나는 더 이상 한동훈 장관 후보 딸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할 수 없었다. 나는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들이 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당시 내걸었던 주장은 내가 불법으로 미국에서 모금을 했고 횡령을 시도했으며 법인을 사유화했다는 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어 그 이후 1년간 나는 그들로부터 악마가 되었다. 당시 이사 3위는 자신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며 법인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이른바 줄리 보도를 자신들이 발굴해 이뤄냈다 자랑하며 나를 법인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섰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해임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근데 자를 다닌다고 했어! 어떤 일로 얘기야! 법인카드명은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제하는데 쓴 거지니까! 자 그럼 대신 막부장 치겠습니다. 정의사는 지금! 사람을! 안 비춰! 야 이사회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다섯 명에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자, 법원에서 보자.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어?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야, 씨발, 새끼야. 네 기사 바로 붙여줄까? 붙여줄까? 지금 해보는 거야. 이거 하려고.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거는 외교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사유가 있냐고 있고. 외교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여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여기 어디 있어 여기. 기록에 넣으십시오.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 진행 방에. 이사 3위는 회계 감사 결과 회사 돈을 마구마구 자신들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수억 원을 퍼주며 나를 향해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20여 건에 이른다. 그중 그들이 주장했던 내가 배임 및 횡령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민형사 고소 사건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못했고 모두 무혐의 받았다. 반면 그들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배임 혐의로 모두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악마화에도 두 번에 걸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기를 극복하고 따박따박 법적 소송으로 모든 경영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들은 열린공감TV 법인을 시민언론닷탐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난 1년간 법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그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수십여 명과 함께 청담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전언자의 주장에 의한 보도는 민주진영 사람들 약 70%가 넘도록 성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억눌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선동적 보도였다.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도 없는 카더라 보도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영의 악재가 되고 있다. 모두 법적으로 판판이 해당 보도에 대한 진위성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담동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던 그들은 엉뚱하게 논현동에 위치한 모 가수의 업소를 지목해 해당 가수와 한동훈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고 이는 고스란히 법인이 물어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다시 법적 절차에 의해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법인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를 도망치듯 빠져나가며 보안업체 CCTV 보관장치까지 뜯어가 버렸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자산인 컴퓨터 및 촬영장비 등을 몽땅 다 들고 절도에 나갔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는 책상과 의자뿐이었다.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회사를 빠져나가며 회사의 자산을 들고 나가고 통장에 있던 시민 후원금을 모두 0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수십억이 넘는 회사 통장은 0원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시민언론 유탐사란 정체불명의 법인을 차리고 열린공감TV에 후원하지 말고 자신들을 후원하라며 후원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세 차례나 발송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이른 악물고 버티고 버티어 다시 법인명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법원의 적법한 절차와 판결에 따라 열린공감TV로 사명을 되찾았고 스튜디오와 법인도 되찾았다.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 채널 탐사전을 오늘 지난 1월 1일 개국했다. 탐사전을 오늘의 첫 번째 보도가 바로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제2 국정농단 시리즈이다. 문제는 이른바 줄리 의혹으로 함께 보도했던 당시 언론 탄압 운운하던 이사 3인방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오로지 나 정초수 PD만 언론인으로서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유일하게 1년이 넘도록 법정에 서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압수수색 장면을 생방송을 켜고 슈퍼챗을 받거나 사람들 마음에 적대적 감정이 있는 자의 초인종을 누르며 슈퍼챗을 챙기는 모습은 조중동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선동에 쉽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열린공감TV를 외면하고 경영권 분쟁과 일체 상관없는 사람 정천수 죽이기에 혈안이 된 과거캐기 악마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나와 열린공감TV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불러 후원금을 몰아달라 시청자들을 고도했다. 정유라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살해 목적에 따른
해일 수송을 빗대 폐륜적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들은 몇 안 남은 정의로운 검사 진해온 검사를 정천수의 검찰 빨대라고 몰아세웠으며 검찰의 진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익 성향을 위한 정부 이벤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이라 부풀리고 공격했다. 그리고 하다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변희재 등과 연대하여 함께 방송하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더탐사와 열린공감TV를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명할 여유가 없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김건희 일가와 제2국정농단의 주범 김추식에 대한 취재를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제게는 지옥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언론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립한 열린공감TV에 한 사람에게는 49%의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네거시 미디어 출신 기자에게는 방송 중 가운데 중앙자리와 모든 취재를 그가 한 것처럼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천으로 알게 된 IPTV 진출을 모색하던 사람은 그가 운영하던 방송사가 다음 달이면 당장 문 닫을 지경이라며 제게 읍소했는데 그런 글을 저는 열린공감TV에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기간을 거치며 셀럽이 되었고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칭했습니다. 열린공감TV가 그도록 외쳤던 메신저화됨의 경계는 무너졌고 저는 그들에게 등에 찔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 제가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란 주식을 무상으로 49%를 나눠주고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쓰게 하고 셀럽으로 만들어준 일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간 이들은 저 개인 죽여버리기에 혈안이 되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감추고 사람 정천수 죽이기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악마화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한번 악마라는 프레임에 씌우게 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살인 목적의 테러 행위도 바로 그 악마화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측하고 날카롭게 갈아소지한 칼로 공격한 김진석 씨. 그 역시 아주 오랫동안 극우 유튜버에게 중독되어 태극기 집회에서 선동된 사람이었고 그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로 알고 공격했을 만큼 악마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장. 사람들은 그럴싸한 주장과 선동에 더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에 찬 대중의 증오감을 부추겨 오로지 주장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주장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곳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늘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